그래서 제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나는 그 치킨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I eat the chicken. I eat the chicken 이고요. 여기서는 어찌시하고 어떤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I eat the chicken이라는 표현에서 어찌시가 있나요? 없다. 어떤 시가 있나요?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식 이름시고 얘는 하다시 더 치킨은 이름식 이름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질문은 아 우리말 질문은 너는 무엇을 먹니? 그래서 I eat the chicken은 어찌 시도 없고요 어떤 시도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 나는 그 치킨을 맛있게 아이 먹는다라는 표현은? 아이 예. 치킨 delicious 치킨 delicious. 자, 그럼 여기에 어찌씨가 있나요? 누군데요? deliciously Deliciously가 어찌시다. 그러면 왜? 왜 어찌십니까? A 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Deliciously가 어찌시다는 거. why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 치킨을 막 어떻게 먹니? 그 치킨을 어떻게 먹니? 되겠죠?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다음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럼 B의 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일단 세 가지 말해 보세요.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시는 어찌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도 있고, 어찌어찌 어찌어찌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고, 어찌어떤 어찌어떤이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Deliciously가 하는 일은 이세 가지 중에서 어찌어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떤 시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Deliciously가 꾸며주는 말은 어찌하다? 어찌하다라고요? 맛있게 Deliciously가 꾸미는 말은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찌어찌, 다른 어찌씨를 꾸며주고 있다? 들으셨으니까 꾸며주는 말은 뭡니까? 어찌씨가 꿈, 딜리셔슬리가 어찌씨인데 어찌씨가 하는 일세 가지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에서 너는 맛있게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되겠네요. 맛있게 나는 입니까? 맛있게 그 치킨입니까? 맛있게 먹는답니까?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세 가지 일 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ow how do you eat the chick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eat the chicken? 했더니 I eat the chicken deliciously. 오케이. 어떻게 먹니? 맛있게 먹는다. 어찌하다? 맛있게 먹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lack Pearls.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의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시 또는 어떤 시가 있나요? 네. 누군데요? 블랙. 블랙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다. 블랙이 어떤 시다. 왜? 라고 물어보면 어떤 시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얘 뜻이 무슨 뜻이다 의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가 하는 일 몇 가지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블랙이 어떤 시라고 했는데 왜 어떤 시입니까? 이런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뜻이 무슨 뜻인데? 검은. 검은이란 뜻인데 이 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거라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블랙버드는 둘 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어떤 새? 검은 새. 그 다음 그 새들은 검다 라는 표현은 The birds is bl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찌 시 또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블랙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아니 검은. 여기 블랙 무슨 뜻이에요? 검은. 블랙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가 없습니까? The birds is black에 어떤 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black birds의 black이 어떤 시라고 했는데 black이 어떤 시죠? 왜? 이런 시를 꾸며주고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죠? 비동사를 넣어서 어떤 타를 만들어주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장 틀린 거 아직도 몰라요? 그 새들은 검다라는 표현을 The birds is black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요? 다르게 고쳐 주셔야죠. 이런 영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르게 고쳐 주십시오.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한 1000번쯤 한 거 내가 지금 할 거야. 누가 The birds가 다 is black. 아니 또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여요? Birds are black. 어떻게 the birds is black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the birds are black이지. 그쵸? 맞죠? 왜? the birds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이 세상에 day is black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they are black이지 아닙니까? 오케이, 이거는 한 몇 번쯤 얘기한 내용이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똑같은 블랙인데 어떤 시, 어떤 색, 검은색. The birds are black. 그 새들이 어떻다? 검다. 그래서 어떤 시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로 검은 새들. 진짜로 새까만 새들. 나는 그 구름들을 진짜로 싫어한다. I really hate the clouds. I really hate the clouds. 진짜로 까만 새들. Really black birds. Really black birds. 여기에 어떤 시나 어떤 시가 있나요? Really black birds에? 어떤 시가 있다? 누군데요? Really. Really가 어떤 시다. 오케이. 뭐 어떤 시는 없나요? 있어요. 누군데요? Black. Black이 어떤 시다. 오케이. 그러면 Really가 어떤 시라고 했는데요? 왜? 이걸로 먼저 해볼까요? 어찌하다. 네, 어찌 하는 일이 어찌하다 또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또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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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 네. 이 중에서 지금 얘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 그렇죠. 어찌 어떤 새? 진짜로 검은 새.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네. 그 다음에 black. 어떤 시인가요? 네. 왜? 왜 어떤 시죠? 이런 시를 꺼내주는 어떤 시인지 증명한 순서는 이거 얘기하고 나서 둘 중에 무슨 이라는 얘기겠죠? 검은이란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뭐 하고 있다? A가 뭔데? 이런 시를 꺼내주 만들고 있다. 어떤 거. 그래서 Really Black Birds는 어찌 어떤 새? 진짜 까만 새들. 그 앞에 그 새들은 진짜로 까맣다. 예. 진짜 새까매요. 더 really birds are black. 더 really birds are black. 오케이, 맞아요. 끝나자마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에 어찌 시 있습니까? 네. 누군데요? Really. Really가 어찌 시다. 왜?
선생님이 제후 영어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너는 왜 단어의 순서를 이상하게 놓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단어의 순서를 이상하게 놓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단어를 그냥 막 늘어놓는다고 영어 문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문장은 우리말과 다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그러면 그것들은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they are black. 이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 그 새들은 진짜로 까맣다 말고요.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를 영어로 하고 싶었다면 they are black birds. 이게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라는 얘기입니까? 얘는 아무 뜻이 없는 단어인가요? They are blackbirds는 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대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여기 안 보이는데요? They are blackbirds의 뜻은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까만 새들이다라는 뜻이지 이게 어떻게 그것들이 진짜로 까맣답니까? 내가 표현하고 하라고 한건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것들은 까만 새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은 진짜로 까맣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알겠어. 이거 빼고 합시다. 그것들은 까맣다. They are black. 그것들은 정말로 진짜로 까맣다. They are really black. 그 새들은 진짜로 까맣다. The really birds are black이 도대체 뭡니까? 그 진짜 새들은 까맣답니까? 진짜로 새들은 까맣답니까? 그래서 그 새들은 진짜로 까맣다? Okay, the birds are really black에 어찌 시 또는 어떤 시가 있는지 볼까요? 오케이. 일단 어찌 씨 있나요? 네. 누군데요? Really. Really가 어찌 씨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씨 있습니까? 네. Black. 누군데요? Black. Black이 어떤 씨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도 왜 해주세요. 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왜 어떤 씨인지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Black은 왜 어떤 씨입니까? 어떤 시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뜻이 뭔데? 검은. 어떤 검은인데 하는 일이 둘 중에 뭐 하고 있다? 둘 중에 비. 비가 뭔데? 비 어떤. 됐습니까? 비 네. Be black. 까마타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다음 얘가 어찌시다 윌리가 그러면 어찌시라고 하셨는데요 왜요?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였어
어찌 어떠는 오케이, 그 새들은 어찌 어떻다? 진짜 검은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일은 무슨 씨를 어떤 씨를 꾸며주는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까지 붙이니까 어찌 어떻다가 되고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차가운 성에서 살아요. I live in a cold castl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어찌 씨나 어떤 씨가 있나요? 네. 오케이, 누구야? In a cold castle. 이 덩어리가 무슨 씨예요? 어찌 씨다. 왜? 묻는 표현 중에 where이 들어가니까. 오, A 방법을 사용했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너는 어디에 사니? 너 어디에 사니? 영어로 하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어봤더니 I live in a cold castle. I live in a cold castle.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근데 I live in a cold castle에는 어찌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캐슬 어떤 시? 캐슬이 어떤 시다. 왜? 자, 어떠시 증명하는 거, 뭐, 이거 말한 다음에 하는 일이 이거 두 가지 중에서 뭡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이라는 뜻이고. 성이라는 뜻이고. 뜻이 성이라는 뜻이고 하는 일은 A하고 B 중에서 A. A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뭘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지금 이제 재우가 설명하는 거는 뭡니까? 이런 식. 첫 단추를 잘못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 여기에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셔츠 입을 때 제일 위칸 단추하고 제일 위칸 구멍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데 끼고 있죠. 말이 됩니까 이게? 어? 이게 도대체 성이란 뜻이면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캐슬이 무슨 제주로 어떤 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콜드 캐슬. 콜드 캐슬이 어떤 무슨 시의 덩어리다? 콜드 캐슬. 콜드 캐슬이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 뜻이 얘가 어떤 시의 덩어리다. 콜드 캐슬이 그럼 왜? 추운 성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콜드 캐슬은 이거 중에서 뭐 하고 있다? 혹시 추운 성은 그것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콜드 캐슬이 어떤 시가 될 수 있습니까? 콜드 캐슬은 이런 시지. 무엇? 차가운 성, 추운 성.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뭔가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다 이름씨입니다. 거시니까. Live in a cold castle. In a cold castle은 Where do you liv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시 덩어리다. 다른 시가 숨어있다는데. 하다시? 하다시? 지금 하다시는 물론 하다시 누군데? 어, 근데 여기서는 하다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I live in a cold castle에 어찌시 숨어 있다는 걸 찾았고요. 다른 것도 하나 숨어 있는데. 뭐가 숨어 있나요? 앞제비씨. 앞제비씨. 그렇죠. 물론 앞제비씨 숨어 있지. 근데 여기 제목이 뭐야,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여기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 무슨 시하고 무슨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와 어찌 시? 그래. 앞대비 시 있어, 물론. 자, 그럼 힌트를 줄게요. 어떤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 누가 어떤 시인가요? 뭐라고요? Cold가 어떤 시다? 왜? 여기는 Cold에서 Cold가 어떤 시다? 왜?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 추운이란 뜻이. 추운이란 뜻이고. 뜻이 추우니까 어떤 시 맞는 거? 어떤 날씨? 추운 날씨. 될 것 같으니까 추운이란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 맞네. 하는 일이 뭔데요? A. A가 뭔데? 어떤 것? 그럼 여기에 어떤 시 뒤에 이름 시가 꾸밈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 네. 그럼 누가 꾸밈을 받고 있는데? 캐슬. 어떤 성에 살고 있다고? 차가운 성. 얘가 어떤 시네? 캐슬 꾸며주네. 이름 시 꾸며주네. 어떤 것? 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 이거 어찌시 덩어리고 어 이거 어떤 시인데 얘가 캐슬 꾸며주네. 어떤 성에 산다고? 차가운 성. 어떤 것에서 살고 있다고? 차가운 성에 살고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음식은 맛있다. The food is delicious. The food i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어찌시 또는 어떤 시 찾고 있죠? 어쩔 수 있나요? 네? 없습니까? 그럼 어떤 시는 있나요? 어떤 시도 없죠? Delicious? Delicious가 그럼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왜? 따로 만들어주고 있어. Be butter. 맛있는이라는 뜻이 뭐고? 맛있는.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어, 맛있는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맛있는 음식 이런 말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시 맞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는 일은 be 동사 뒤에 be 동사 뒤에 하는 일은 두 번째 역할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 음식은 어떤지 라고 물을 거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the food?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od? How is the food? 했더니 대답이 The food is delicious.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어떤.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뭐라고요? 이거 두 개 똑같은 뜻이라고 몇 번쯤 얘기했더라? 오케이. 뭐가 궁금할 때도 쓸 수 있고 방법. 이게 궁금할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태가 궁금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이 뜻일 때는 대답이 무슨 시다? 어떤 시? 이 뜻일 때는 대답이 무슨 시다? 어찌 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음식은 맛있어 보인다 라는 표현은 The food looks delicious. Okay, the food looks delicious. 그러면 여기에 어떤 씨나 어떤 씨가 있나요? 어떤 씨? 어떤 씨 누가 있나요? Delicious. Delicious가 어떤 씨인 건 여기서 벌써 다 증명했고요. 그러면 이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그 음식이 어때 보이는지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es the food look? Okay, how does the food lo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food look? How does the food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food looks delicious. Okay, 그래서 여기에 how의 뜻은 어떻게야, 어떠니야 가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시임을 아까 증명했어? 나 어떤 시? 그럼 얘의 뜻은 우리말로 그 음식은 어떻게 보이니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보이니라고요. 우리말로선 어색하지만 그래서 how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몇 번째 뜻이야 지금? 첫 번째 뜻. 뜻이 뭔데? 어떤.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마늘을 싫어한다 라는 표현. I hate garlic. I hate. 안녕하세요. garlic. 오케이. 여기 어찌 시나 어떤 시 있나요? 없다. 오케이. 누가? 내가. 다? 싫어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나 마늘을 정말로 싫어한다.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여기 어찌 시나 어떤 시 있나요? 어찌 시 really. really가 있다. really가 어찌 시다. 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왜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역할 두 번째 방법 비방법 썼을 때는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겠다? 너는 마늘 어떻게 싫어하니? 오케이. 너는 마늘을 얼마나 싫어하니가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You hate garlic. How do you hate garlic?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hate garlic?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그러면 이 how에 대한 대답이 뭐니까? 어떻게 두 번째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지금 요 문장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니까? really니까 어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다. 진짜. 그래서 how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두 번째 뜻이 뭔데? 어떻게 어찌 그러니까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